안녕하세요. 하루 딱 10분 신박한 영문법 토크쇼 DJ 이면주 닉네임 주디입니다. 오늘도 베베꼬인 문법 때문에 머릿속이 베베꼬인 청취자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난감한 에피소드 공유해주시려고 영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영리님 안녕하세요. 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리님, 오늘은 어떤 난감한 사연으로 주디를 찾아주셨나요? 주디님, 저 어제 놀림 좀 받았습니다. 누가요? 우리 팀에 잠깐 와 있는 그 본사 외국인 직원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저한테 발음 가르쳐준다면서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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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 어찌나 놀려대던지. 어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저걸 매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생김새도 비슷한데 발음도 비슷하게 있어요?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영어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한참 지나서도 뭐 quiet나 뭐 quiet 이런 거는 좀 쓸 때마다 quiet가 조용 아닌가? 아, quiet였나? 이러면서 매번 사전 찾아봤었어요.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사실 말할 때는 quiet이든 quiet이든 은근히 뭉개면서 발음하니까 덜한데 맞아요. 이메일 쓸 때는 언제까지 사전 찾아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아,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네, 영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 이제 사전 안 찾고 다 잘 쓸 수 있어요. 영리님과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저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영리님 오늘도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때 quiet, quiet 이거 되게 헷갈린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단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좀 매번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quiet 그리고 quiet 그 차이점, 혼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먼저 quiet입니다. 꽤 상당이라는 의미고요. 품사는 부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사실 전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리님이 느끼는 그 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디스 키워드 소환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끝이 꽤. 이 의미를 보니까 이 말투도 생각을 해보면 끝이 꽤나 뭐뭐하다라는 말을 해줄 것처럼 느껴지시죠? 거기서 착안을 한 키워드입니다. 끝이 이인 것은 꽤라는 뜻이다까지를 줄여서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장 속에서 끝이 이인 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quite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ve had quite a lot of rain this year. 의미를 보면 올해 비가 꽤 많이 왔어요 라는 의미죠, 사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quite는 부사잖아요. 부사라는 건 문장에 있어주면 강조되고 없어도 그만인 맥락인 거죠. 그러면 그 맥락을 봐서 한번 없애볼게요. We've had a lot of rain this year. 이렇게만 가주면 올해 그냥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quite가 들어가면서 꽤 많이 왔다라는 의미로서 문장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하나 보시죠. I hadn't seen Megan in quite a while. 저는 꽤 오랫동안 Megan을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끝이 꽤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로서 quite로 쓰이고 있는 부사. 끝이 꽤라는 키워드를 적용했을 때 꽤라는 의미로서 쓰인 부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문제없어요. 여기서는 없애보면 Megan을 오랫동안 못 봤어요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quite가 꽤로서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못 봤다라는 의미를 완성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quiet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quiet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용한이라는 의미고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나 quite와 quiet 계속해서 헷갈려왔던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디스 키워드 나와주세요. 모여라, 조용한 모음. 이 모은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모음은 자음 모음할 때 그 모음이에요. 왜? 생김새를 보세요.
시작 철자 Q, 끝 철자 T. 그 사이에 모음이 싹 다 모여져 있죠. U-I-E. 그래서 quiet이라는 형용사는 조용한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용한 quiet. 문장 속에서 어떤 모습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spoke in a quiet voice. 자, voice. 누가 봐도 목소리라는 의미의 명사죠. 그 앞에 모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quiet가 왔으니까 아, 조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겠구나. 그래서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되고요. 또 하나 문장 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It's quiet without any staff here.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직원들 하나 없이 조용해요. 옹기종기 모음이 모여져 있는 형용사 quiet. is라는 비동사 뒤에 위치한 것만 봐도 확정적으로 아 진짜 형용사네 라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처음 보면 놀랍고 결국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Judy's keyword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였죠. 끝이 꽤. 끝이 E로 끝나는 quite. 의미는 꽤, 품사는 부사. 문장에서 강조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없다고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 두 번째 키워드 있었습니다. 모여라, 조용한 모음. 시작 절자 Q, 끝 철자 T. 그 사이에 U, I, E, 모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quiet, 형용사로서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서로 quiet와 quiet 끊임없이 헷갈렸었지만 품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문장들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있었죠? We've had quite a lot of rain this year. 올해 비가 꽤 많이 왔어요. 두 번째 문장은요. I hadn't seen Megan in quite a while. 저는 Megan을 꽤 오랫동안 못 봤어요. 세 번째 문장은요. She spoke in a quiet voice.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장 있었죠. It is quiet without any staff here. 직원 한 명 없이 조용해요. 이런 문장들, 네 가지 문장들 속에서 quite 그리고 quiet 이제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가 확연하게 다른 철자의 배열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껴보실 수 있는 quite와 quiet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만큼이나 헷갈리는 내용을 볼 텐데요. lie 그리고 lay, 누가 눕혔다는 건지 누웠다라는 건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하게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하루 딱 10분 신박한 영문법 토크쇼 DJ 임현주였습니다. Good grammar!